이곳은 제주도. 하이. 녀석의 이름은 두부. 병이 재발하여 요양 중이다. 녀석은 치즈. 수술 부위가 낫질 않아 녀석도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다. 눈칫밥을 먹게 된 두부. 오랜만에 집에 들어온 치즈는 두부의 존재가 못마땅한 모양. 예상치 못한 상황이다. 두부는 기죽지 않고 잘 먹는다. 다음날 병원으로 향하는 두부. 녀석 덕에 원장님과 친해질 기세다. 두부의 병은 호전되었고 없어진 동생들을 찾아 헤매는 첫째 크리미. 치즈의 염증이 심각해져 다시 병원으로 향한다. 별탈 없기만을 바랬는데 결국 수술을 받게 된 치즈. 마취가 안 풀려 고생하다 이제야 겨우 밥을 먹는다. 날이 밝자 밖으로 뛰쳐나갔다. 첫째가 다가가고 한참을 살피는데 집으로 돌아가려는 치즈 곁에 녀석들이 다가와 마중해준다. 인사라도 하는 모양이다. 이틀 뒤 제 수술한 부위마저 굶어 실밥을 제거했고 다행히 복막 귀까지는 살이 차올랐다고 한다. 두부는 아무도 모르게 탈출했다. 두부야, 잘 지내? 어? 어디선가 나타난 녀석. 건강해진 두부는 누나 곁으로 다가간다. 그 사이 미운정이 들었나? 치즈는 오늘도 병원에 다녀왔고 뇌카라를 풀고 붕대를 감기로 했다. 그런데 부르면 달려오던 치즈가 변했다. 내보내달라고 시위라도 하는 것 같다. 집도 좁고 형제도 없어 스트레스를 받나 보다. 입맛 없는 치즈만 주기 미안해 가져온 통조림. 연탄이가 안 먹고 뭘 보나 했더니 두부를 기다렸나 보다. 두부의 속은 알 수가 없다. 매일 처음 본 사이인 듯 경계하는 너. 또 봐. 산책 끝난 치즈를 마중 나왔다. 이리 온. 적어도 완치할 때까지 집에서 돌볼 것이다. 녀석의 에너지는 대단하다. 물고기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. 첫째를 모셔와야겠다. 예상대로 울지 않고 잘 노는 녀석. 고맙다, 이. 오늘은 치즈가 병원에 가는 날. 생각보다 경과가 좋아 다행이었다. 며칠 후 녀석의 붕대를 풀 날이 다가왔다. 상처가 깨끗하게 아물었다.
그런데 붕대를 풀자 내 곁에 오지 않는다. 잠도 자지 않는다. 치즈야. 나가서도 잘 지내이? 녀석을 기다리고 있는 첫째. 드디어 치즈가 나간다. 반가운 녀석들. 고양이 마음, 고양이가 알아주는가 보다. 인간은 마지막 통조림을 꺼낸다. 이제 건강한 모습만 보고 싶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